안지우 앵커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빠질 수 없는 기술인 인공지능 교육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광주시내초등학교에서 꿈길 AI 인공지능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광주시내초등학교 인공지능 동아리 모습을 취재했다고 합니다. 지금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송가은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엠트리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음성을 듣고 어떤 의미인지 판단해 퀴즈의 정답이 맞는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음성인식 기술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험해 보았습니다. 에펠탑 엔트리는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여 코딩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퀵드로우는 구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림 맞추기 프로그램입니다. 퀵드로우를 시작하면 단어가 나오고 20초 안에 단어에 알맞은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그림을 그리면서 인공지능이 단어와 그림을 연결 짓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지율 기자입니다. 꿈길 AI 동아리의 학생들을 만나서 동아리 활동 소회와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이 오셔서 할로코드 LED로 아이언맨 체험하기와 마이크로 비트로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 수업 등을 했었습니다. 할로코드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등을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인공지능 화가 고객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요? 간단한 조작으로 누구라도 편하게 멋진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른 사진과 또 다른 사진들이 합성되니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재미있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저는 충남 온라인 코딩 파티 시즌 1, 시즌 2에 참여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게임을 만들고 마지막 단계에서 인증서를 받는 것이 뜻깊고 재밌었습니다. 공주 시절 쪽 꿈길 AI 동아리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2주 동안 동아리 결과물을 공유하는 정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학생 주도적 인공지능 교육 체험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꿈길 AI 뉴스 고지율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주신월초등학교 꿈길 AI 동아리 학생들의 활동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공주신월초등학교와 같이 인공지능 동아리를 운영해서 미래의 역량을 키우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꿈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한지은, 이시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